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산다는 것의 저자이자 10년차 현직 경찰관인 배선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경찰로서 이제 굉장히 그 책 쓰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네. 한 경찰 생활 한 2, 30년쯤 되면은 네. 이제 써야겠다. 왜냐면 경찰로서의 에피소드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경찰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네네. 우리가 모르는 경찰관의 일상들이 있을 테니까 네. 나는 제가 겪었던 모든 좋은 일들 혹은 슬픈 일들 이런 일들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고 싶고 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데 조금 일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네. 조금 육아휴직을 반복하고 다시 일상의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굳이 시간을 늦출 필요 없겠다. 조금 더 지금이라도 내가 가진 거를 풀어놓고 또 나의 일상으로 인해서 내 후배들이 조금 더 네. 힘을 얻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기라고 쓰게 됐습니다. 그 이제 딱 책이 나왔을 때 주변 경찰관 분들의 이제 반응이 궁금해요. 어떤 반응이었나요? 어우, 배 작가! 이제 경찰에서. 네. 항상 저를 부르는 호칭이 네, 뭐, 네. 이제 경사급은 보통 부장이라고 불러서 네. 배부장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배부장 아니면 뭐, 배여사. 네. 네, 그렇게 네. 많이 불렀는데 어느 네. 순간부터, 배 작가! 근데 다들, 네. 기특하다. 일하고, 육아하고, 살림하고. 그쵸. 교대 근무하면서 그것만 해도 진짜 벅찬데 어떻게 글까지 썼냐 와 그쵸, 진짜 맞아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이번 책 읽으면서 진짜 그 수험 기간까지 경찰을 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네. 그 경찰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까지 다 사실 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경찰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현직 경찰관을 봐도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작가님의 그 경찰이 된 동기부터 궁금해요. 처음에 일단은 보니까 처음부터 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뭐 경찰이 돼야겠다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상담원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아, 제가 원래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있었어요. 네네. 정말 생뚱맞은 일이죠. 저는 고등학교는 네. 실업계 고등학교 상고를 나왔고 네네. 대학도 전문대학으로서 그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과를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상관없는 고객센터에 간 거예요. 네네. 고객센터에서 한 상담 업무를 3년 9개월 정도 했거든요. 아, 그런데 고객센터 업무는 다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출근 딱 해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네. 점심시간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교대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네. 뭐 9시간, 14시간 동안 계속 전화만 받는 거예요. 전화 받고 모니터만 보고 하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아, 난 이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네. 이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뭘 하면 좋을까? 나는 분명 지금도 내가 만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네.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네네. 대면해서 네. 얘기를 나누고 싶고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싶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네네. 어떤 일이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날 경찰은 직업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한 번 이 경찰을 꽂히고 나니까 네. 아,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냥 경찰 해야겠다. 네. 딱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네. 이제는 뭐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저 네. 경찰 하겠다고 그때 꽂히고 나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게 나중에 네. 이제 면접 최종 면접을 보러 가면 네. 초등학교랑 이제 생활 기록부를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봉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면접 보기 전에 한번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체육 선생님이었고 네. 고학년 때는 계속 경찰이었더라고요. 예. 진짜 와.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면서 계속 장래희망이 경찰이었던 거고 네, 네, 네. 아, 이게 무의식 속에 네. 내가 경찰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 근데 그 이제 경찰이 되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몰랐죠. 아, 근데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이 뭐 반대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요.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은 네. 제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네.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던 게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거를 다녀보고 네. 싶다고 했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간절하게 꼭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그때가 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신데 네. 제가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네. 회사 못 다니겠어요 막 이러면서 네. 경찰이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 계획서를 써보라는 거예요. 아, 살면서 계획서, 방학 계획서도 안 써봤는데. 근데 이제 계획서를 어떤 학원을 다닐 거고, 나는 어떤 일과를 보낼 거고, 네. 한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고, 어떻게 하겠다고 네. 계획서를 딱 제출했더니 아빠가, 네, 네 인생인데, 네가 원하는 걸 해봐야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와, 감동. 야, 진짜, 예, 어. 아, 그럼 이제 그 상담원 하시면서 일 자체가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뭐 보수가 불만족스럽다기보다는 뭐 그냥 회의감이 갑자기 든 건가요? 일도 힘들고 네. 보수도 정말 네. 야박하고 네. 스트레스도 많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해도 어쨌든 그 고객에게 나는 전화기 건너에 있는 상담원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 상담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나의 호의는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어느 상담원이 참 친절합니다라는 글을 하나 남겨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직원은 그 상담원은 그 달에 뭐 인센티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그 전화를 받는 실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전화를 네. 받았고 네. 그런 실적에 따라서 월급이 차등으로 지어져요. 네. 근데 그 한 달 월급이 그렇게 인센티브를 다 받아야만 네. 한 180만 원? 아... 보통 120에서 150만 원이었어요. 몇 년도였죠, 그때가? 그럼? 2007년? 2007년? 2007년부터 그랬는데 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전 진짜 제가 돈을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돈 관리 해주시고 네. 나는 내가 뭐 돈을 벌었으니까 네. 돈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는데 120만원에서 150만원을 벌었더라고요. 근데 아, 내가 하루 종일 전화기랑 싸우면서 버는 돈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매일같이 저희가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 네. 심하게 욕설도 많이 그쵸, 듣고 네. 성희롱적인 발언도 많고 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아, 나는 이제 이 일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때 뭐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뭐 제가 있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가 대구 경북 지역이 통합되면서 네.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강사로 만약에 발을 들여놓으면 네. 진짜 발을 못 뺄 것 같은 거예요. 네. 강사 솔깃한데 네. 막 엄청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네. 내가 굳이 강사 지금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5살. 25살? 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겠다. 네. 그럼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늦은 도전은 아니네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막 나이가 30, 40이 된 것도 아니니까 이제 원래 20대에는 또 도전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 되고 그쵸. 그래야만 자기가 원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진짜 그 결단을 내린 저 자신을 네. 과거로 돌아가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제 경찰 시험을 준비하겠다 하고서 바로 그만두고 바로 공부 시작한 건가요? 네, 바로 그만뒀어요. 어떻게 시험 준비하셨어요? 일단 네. 결단 내고 아빠가 오케이 사인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네. 바로 회사에 가서 저 이달까지만 다닙니다 얘기하고는 학원을 알아봤는데 네. 제가 목표로 했던 학원이 서울에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원래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그 달로 끝내고는 바로 짐을 싸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좀 직업병 고질적인 뭐 손목이나 어디 아픈 것도 네. 있고 해서 치료를 좀 받고 네. 이제 학원 사이클에 맞춰서 한 달 뒤에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그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럼 처음 한때 학원 갔을 때 그때 뭐 그냥 뭐 느낌은 어땠어요? 내가 빨리 붙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 네네네. 근데 아 이렇게 경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구나. 와 네네. 엄청나다. 네네.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어렵다 이런 것도 전혀 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경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네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심지어 제가 경찰 공부를 하러 가는 걸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약간 지금이랑은 다르게 그때는 네. 내가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못했을 경우 네. 남들한테 돌아오는 그 질타, 눈빛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합격할 때까지 말하지 말아야지. 네, 네. 너무 친했던 친구들한테도 네. 얘들아 나 서울에 공부하러 간다. 네. 3년 안에 돌아올게. 네. 근데 무슨 공부하는지 말 못하겠다. 라고만 얘기하고 온 거예요. 아... 친구들은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나 싶기도 했을 텐데 그냥 또 기다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원에 왔는데 와 학원 건물이 5층까지 있는데 네.
학생들이 수백 수천 명인 거예요. 아, 진짜 그쵸. 수두룩 빽빽. 전국에서 다 오니까. 뭐. 에이, 와 진짜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간다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경찰학원에 와 있는 것 같은 그치, 거예요. 와, 난 진짜 새내기구나. 네. 진짜 큰일 났다. 네. 그때부터는 그냥 뭐 정신없이 공부했죠. 아, 그 책에서 보니까 제가 엄청 간절하게 공부하셨더라고요. 아.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저는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여동생이 네.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곳에서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랑 같이 지냈는데 네. 학원에 6시에 학원이 문을 여니까 6시까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 정도는 해야지 공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려면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밥을 먹고 버스 타서 학원에 가면은 딱 6시인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네. 학원 문 닫는 10시까지 계속 공부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아무런 뭐 그때 과목이 경찰학, 형법, 수사, 형사소송법, 영어였는데 이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네. 저는 또 상고를 나왔으니까 네. 영어랑도 전혀 안 친했거든요. 전 진짜 살면서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 할 일이 없다고 막 맨날 동네방네 소문해 놨었는데 영어를 하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땅에 헤딩이니까 오전에도 수업 듣고 오후에도 수업 듣고 저녁에도 수업 듣고 또 자습도 하고 네. 그렇게 계속 지냈었어요. 근데 학원에 가면 제가 6시에 도착을 하면 이미 새벽 5시 반부터 와서 줄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찍 와야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6시에 도착하면 이미 지각생이에요. 너무나 사람이 많이 와 있으니까. 대단하다, 진짜. 근데 다들 진짜 너무 간절히 공부하시고 너무 졸린데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 또 배가 부르면 잠이 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절대 밥을 과식을 안 했어요. 와. 역시 다이어트는 안 먹어야 되나 봐요. 맞아요. 안 먹어야 돼요. 뭐 점심에 만약에 순댓국 한 그릇 진짜 크게 막 마음먹고 나 오늘은 몸보신 좀 해야겠어. 삼계탕 한 그릇 먹었다. 네. 그날은 끝난 거예요. 공부. 배가 너무 부르니까 계속 병든 닭처럼 조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비싼 돈으로 비싼 밥 먹었는데 그쵸.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계속 꾸벅꾸벅 조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김밥 한 줄, 떡 한 팩, 뭐 초코과자, 이런 두꺼운 초코과자, 만약에 그때 가격이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는데 이거 한 팩 사면은 이 한 팩으로 과자 한 팩으로 점심 저녁을 먹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갈가 먹으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데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소리 안 나는 음식들로 막 냄새 안 나는 것들로 막 가져다 놓고 먹고. 그럼 그렇게 공부하셔서 얼마만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최종 합격까지는 2년 반이 조금 넘었어요. 2년 반이면은 시험을 두 번 정도 보신 건가요? 시험은 네. 필기 시험은 제가 네 번 정도 봤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뭣도 모르는 또 필기 시험 있으니까 일단 봤어요. 일단 시험 분위기는 알아야 그쵸, 되니까 그쵸, 시험 그쵸. 분위기는 알아야 되니까 했는데 처음 필기 합격했던 게 세 번째 도전했을 때였어요.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 100문제를 시험 보는데 네. 8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와, 예. 와 예.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되겠는데? 되겠는데? 했는데 예. 장렬하게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최종 면접에서? 네,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최종 면접은 제가 공무원 시험은 보통 많이 합격시켜준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돌이켜 잠깐 왜 떨어진 것 같으세요? 아, 제가 부족했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피는 게 없으신가요? 아, 제가 그때 네. 면접 볼 때까지 그때 네. 나이가 27인데 네. 그때까지 제가 딱히 화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 화장도 전혀 안 해보고 회사 다닐 때도 22, 23살 다닐 때 그때는 왜 22, 23살 때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화장도 안 해도 예쁠 네, 때라고 그쵸, 그쵸. 제가 고객센터 다닐 때는 네. 동료 직원분들 다 언니? 말이 언니지 다 40대 이모들 네. 50대 엄마뻘 그런 분들이 22살인 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아우 선아야 너는 그쵸, 화장 안 해도 네. 예뻐 화장하지 마 네. 고객센터에서 어차피 상담원만 하니까 민원인을 만날 게 그쵸. 아니니까 화장 안 하고 맨날 생얼로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수험 공부할 때는 당연히 생얼로 다니고 그쵸. 근데 면접을 보러 가는 날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화장을 한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이제 면접 이런 공부할 때 뭐 네. 신뢰감을 주는 색상 화장을 그쵸, 할 때 색조 톤은 어떤 걸 하면 좋고 네. 이런 거 알려줘요. 그리고 네. 다 준비를 했죠. 네. 두 가지 색으로 준비를 해서 네. 머리를 쫙 넘겨가지고 네. 갔는데 면접장을 갔는데 다 너무 예쁜 거예요. 누가 봐도 나만 내가 화장을 했어.
아, 그래서 아이, 설마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네, 않았겠지만 네. 제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너 네가 화장해서 떨어진 거라고.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아,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그 직접 이제 부르셔가지고 한 거죠? 메이커 그 샵에 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샵에 갔죠. 제가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합격하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경찰 공무원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요? 저 아무래도 네.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아 맞아, 그 힘들겠다 진짜. 공부할 때는 사실 공부는 그 과정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니까 네. 힘들다는 생각 안 했어요. 특별히 네. 뭐 힘들다 네. 이런 내가 누구보다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최종 면접에서 그때는 네. 필기 시험이 서울 커트라인이 88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92점이면 나쁘지 않은 점수였고 네. 체력도 뭐 그때 저희가 보던 게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 뭐 악력, 100m 달리기 이런 게 오래 달리기가 있는데 점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그래서 아, 면접만 잘 보면 네. 특별히 뭐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합격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그 수사 과목이 네. 폐지되기 마지막 시험이어가지고 특히 폐지되기 전에 마지막 시험이었어가지고 네. 이례적으로 여경을 많이 뽑았어요. 아. 정말 많이 네. 뽑았어요. 네. 이때는 진짜 천재율의 기회다. 이거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모든 진짜 경찰 준비생들이 이번 시험만을 딱 바라보고 있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네. 뽑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제 주변의 사람들, 야, 너는 될 거야, 오죽하면. 막 학원에서도 너는 될 거라고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저,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 네. 무슨 자신감인지 네. 언니랑 여동생이랑 축하한다고 발표도 안 났는데 비행기 예약해가지고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합격 여행 가려고 아 진짜 떠난다 이랬는데 네. 비행기 뜨기 직전에 뭐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연락 왔다 네. 됐다 네. 이건 된 거야. 네.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 친구가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선아야 너 괜찮아 이러는데 네. 아 이게 아니구나. 야. 아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 진짜 그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이 조용해지면서 이 공간에 나만 네, 있는 귀가 네, 멍해진다는 네, 게 네. 공항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나 학교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네. 큰일 났다. 네. 우리 부모님이랑 네, 네. 같이 있는 언니 동생한테 어떻게 말하지? 네, 네. 그랬었죠. 아 그럼 이제 그 다음 포시면 바로 이제 최종 합격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 다음에 바로 합격했어요. 야.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필기시험과 이제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하면은 이제 경찰학교 가잖아요. 네. 경찰학교에서는 이제 합숙을 하는 건가요? 네, 합숙. 말이, 네. 네, 합숙이죠. 몇 개월 동안 합숙을 하는 거예요? 총 8개월간. 8개월간? 네, 지내요. 그럼 이제 거기서는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경찰학교에서는 네. 이제 경찰 합격생들을 네. 이제 경찰 교육생이라고 부르면서 네. 신임 경찰관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 이제 업무 지식을 가르친다고 보면 돼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8개월 내내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네. 8개월 중에 4개월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4개월은 현장에서 실습을 받게 돼요. 그래서 4개월 학교에 있는 동안에 무도, 그다음에 뭐 사격술, 그다음에 운전, 그런 그리고 기초 체력이나 또 뭐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교통사고 현장이나 이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게 되죠. 아 진짜 이제 경찰 업무 그걸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거기서는 이제 뭐 학교니까 그래서 시험도 볼 거 아니에요. 네 봐요. 그럼 거기서 뭐 성적이 좋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네.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럼 이제 반영이 된다. 네네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뭐 그 경찰 이제 신임 경찰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런 게 뭐 분명히 있나요? 우스갯소리긴 한데 네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네. 네. 아니면은 이제 네. 서울 보통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청, 뭐 경기청 이런 식으로 네. 일반 여경이랑 일반 남경은 네. 자기가 원하는 청의 시험을 봐요. 그 청 소속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뭐 경찰특공대라던가 네. 경찰행정학과특채 네. 이런 네. 친구들은 전국에서 몇 명을 뽑은 거거든요. 특히 경행특채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려면 성적이 좀 상위권에 있어야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 네. 근데 성적이 꼴등이야. 네. 그러면 연고지 없는 저쪽에 뭐 전라도로 간다던가 네, 네,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또 자기들이 일단은 배우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열심히도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그 최종 성적이 나오면은 이제 희망지를 뭐 쓰게 되는 건가요? 모든 이제 직원 그
교육생들이 졸업하기 네. 전에 쓰기는 하게 돼 있어요. 졸업 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약에 네. 서울청 소속이어도 네. 서울 안에 경찰서가 30개가 있는 넘게 있는데 네네.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5군데를 고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쓰되 필수적으로 적어야 되는 공통 지역이 또 있어요. 뭐 사대문이라던가 네네네. 너무나 업무가 과다한 지역은 네. 서로 기피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곳 중에 한 군데는 필수로 적는다던가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뭐 연고가 있다던가 네. 이제 그런 곳을 위주로 먼저 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이제 어디까지 이게 내가 좀 희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시인지 동인지 뭐 경찰서 서 네. 중심으로 네 서만 정할 수 있어요. 서가 일단 정해져야만 네. 내가 원하는 5순위 안에 일단 보내주거든요. 5순위 안에 경찰서가 확정이 되면 네. 그 경찰서 안에서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어디로 갈 건지 이제 다시 이제 정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랜덤인가요? 어떻게 그것도 가급적 많이 이제 물어봐줘요. 만약에 제가 저는 초임지가 관악경찰서였거든요. 네네네. 서울 관악경찰서였는데 네. 관악경찰서로 만약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되면은 네. 관악경찰서 인사 담당자분께서 미리 전화가 와요. 자, 서울 관악경찰서로 전입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지구대 파출소를 가셔야 되는데 네. 어느 지구대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디가 좋을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은 뭐 본인이 사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관내에는 이런 지구대 파출소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근데 그 이제 뭐 지구대 파출소도 뭐 좀 빈자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데나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건, 네. 네. 그럼 선택지가 있지 않아요?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지구대 어느 지구대 지금에서 골로 뭐 선택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해주시죠 많이들. 그럼 이제 관악경찰서는 작가님 1순위였나요? 네 1순위였어요. 그럼 이제 경찰학교에서 이제 그런 담당을 그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 네네네네. 뭐 현장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일단 네. 경찰학교에는 생활지도 교수라고 네. 생활관에 상주하는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각 과목을 가르치는 네. 지도 교수님들이 따로 계시고 네네. 또 이제 무슨 회사에 보면 행정 업무하는 팀이 있듯이 그쵸.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도 따로 계세요. 네네. 근데 그 모든 직원분들 다 경찰이세요. 그러니까 경찰학교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분은 네. 다 나의 선배님들인 거예요. 또 이제 생활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계급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경장, 뭐 네. 경사, 경위급 선배님들께서 네. 이제 우리가 합격해서 만나는 처음 경찰관분들이시거든요. 네, 네. 이제 내가 생활지도관으로 상주하면서 네. 이 교육생들의 생활을 지도해주고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돌봐주시기도 하고 또 후배들을 좀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에 선호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아, 그 이거는 뭐 희망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해요. 아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해요. 다 가지 뭐 지도 교수도 그렇고 네. 교과 과목 교수님들도 그렇고 네. 왜냐면 다들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나 여기 가서 후배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실제로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동기가 지금 생활지도 교수로 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공대 출신, 특전사 출신 여경이고 예, 특전사 출신의 특공대 네, 출신 네, 여직원이에요. 네. 근데 특공대에 있다가 지구대 파출소에 있다가 네. 지도 교수로 갔는데 네. 저희가 그 학교에서 경찰학교에서 이제 경찰 교육생으로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나중에 계급이 되면 순경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경장이 가고 네.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뭔가가 운이 뭔가 다 맞아야만 갈 수 있는데 우리 지도 교수로 가서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실제로 지도 교수로 가 있어요. 야. 그 친구한테서 이제 그 친구가 지도 교수를 했던 시기를 지나온 후배들을 지금 저는 일선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 후배들이 나오면 하는 말이 그 지도 교수님 진짜 멋지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네,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제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네, 너는 네. 어떤 마음으로 지도 교수를 갔냐 그랬더니 처음으로 만나는 경찰관이 생활 지도 교수인데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멋진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경찰학교 지도관이 그 경쟁이 심한 이유는 그러니까 치열한 이유는 이게 뭐 후배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이제 업무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 업무의 강도나 뭐 대우나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런가요? 대우가 다르다기보다 인원이 별로 없어요. 안 뽑아서? 뽑는 인원이 없어요. 생활지도교수 뭐 여성
생활관의 생활지도 교수라고 해봤자 뭐 몇 명 안 되거든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거 이제 교대 근무하고 하는데 네. 아마 희소성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죠. 워낙 안 뽑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 이제 경찰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실습을 하고 이제 지구대로 가서 이제 현장 실습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지구대는 아까 말했던 희망 그걸 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네. 지금은 사실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제가 있었을 때는 네네. 저희는 그때 너무 짧게 했었는데 네네. 1, 2차로 나눠서 2주씩밖에 안 했어요. 1차는 경찰서 실습을 하고 네네. 2차는 지구대 실습을 했는데 네네. 1차 경찰서 실습은 자기 연고지로 갔어요. 연고지에 가서 그 실습을 하는데 조건이 2급지 이상 경찰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2급지 이상이라 그러면은 네네네. 인구가 15만 명 이상에서 25만 명 미만 되는 지역에 있는 경찰서인데 네네. 이 정도 돼야만 그 치안 수요나 이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상급지 정도 되면 농어촌에 있는 상급지 네. 인구 15만 명 미만에 있는 곳에는 네. 사실 이게 실습생이 느끼기에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급지 이상 경찰서로 실습을 가야 하게 됐고 네.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합격한 청, 그 청 소속의 지구대로 가는 거였거든요. 대신 지구대는 뭐 어느서든 상관없이 네. 자기가 원하면은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너무 많으면은 다른 네. 경찰서 지구대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후배들은 보니까 네. 4개월 실습을 자기가 시험 친 경찰 그 청에 네. 뭐 경찰서에 속한 지구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실습을 나간 곳에 네. 추후에 발령을 그 팀에 그대로 받아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실습은 실습대로 가고, 네. 발령은 발령대로 따로 받았어요. 따로 그래서, 나는 2주 동안 엄청 선배님들이랑 또 나름 친해지고 했는데, 발령은 전혀 다른데 가니까, 관내도 다르고, 모든 걸 새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책임감이 막중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실습 와서 만나는 선배님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그쵸. 실제 선배님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4개월간 지구대 실습을 하면서 내 관내 지리를 익히고 선배님들이랑의 이런 유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네. 추후에 업무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2급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그럼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은 인구수예요? 인구수도 있고 네. 인구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치안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인구수와 치안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1급지는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치안 수요가. 그렇죠. 네. 그럼 그만큼 많은 경찰이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경찰서 자체에도 네. 일단 1급지 경찰서는 인구가 25만 명이 초과되는 곳인데 네, 네. 경찰서 직원만 해도 보통 뭐 600에서 800명 이상은 돼요. 경찰서 전체 직원이. 그러면은 일단은 그 1급지, 2급지, 3급지에 대해서 일단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뭐 치안의 수요랄까요? 이건 거의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경찰이 많아도 1급지가 훨씬 많나요? 훨씬 많죠. 엄청 많고 진짜 우리나라 지금 경찰이 13만 명이 넘거든요. 네네. 13만 명이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400명에 가까워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400명의 민원인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야, 진짜 많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딱 드는 생각은 3급지는 그럼 좀 일이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치안 수요가 좀 적으니까. 그렇죠. 응. 그러면 이게 신임 경찰들 사이에서도 3급지 선호가 높지 않나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네. 신임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그랬고 네. 오히려 바꾼 것을 선호해요. 업무를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젊을 때는 피가 끓잖아요.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네. 막 어느 현장에도 가보고 싶어요. 네. 1급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밤마다 엄청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폭력, 뭐 데이트폭력, 스토킹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상급지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네. 일어나는데 빈도가 차이가 있을 뿐인 거고. 근데 이제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하면은 네. 힐링을 원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상급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이걸 그렇게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청을 이동한다는 네. 거는 네.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수요의 관점 보니까 1급지일수록 대도시 확률이 네, 높겠네요. 그죠? 네, 3급지일수록 읍면리 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경찰관들은 도시에 있고 싶으니까 좀 그쵸. 1급지를 좀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또. 이제 현재 이제 경찰관 일을 하시니까 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제 주치 문제. 네. 이제 주치라고 하면 이제 술을 먹고 네. 이제 뭐 범죄를 일으키는 분들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일단 음주 상태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는 일단 주치자라고 불러요. 네네. 신고 자체도 코드가 주치자로 떨어져요. 주치자로 떨어지고 네. 우리나라가 술에 아무래도 관대한 나라라는 인식이 그쵸. 있죠. 네. 실제로 그렇기도 그쵸. 하고 법도 그렇잖아요. 네, 네. 맞아요.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그쵸. 실제로 감면이 많이 네. 되고 네. 근데 매일 밤 저는 현재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지구대에서 근무하면 네. 낮이고 밤이고 주치자가 신고가 떨어져요. 아, 낮에도 그래요? 떨어지고 낮에도요? 낮에도 떨어지고 밤에도 떨어지고 새벽에도 떨어지고 24시간 내내 떨어져요. 정말 많이 떨어지고 뭐 주치자분들이 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주치자가 그냥 몸만 못 가누는 게 아니라 일단 네. 뭐 그냥 뭐 도로에 떨어지면 도로에 누워 계시거나 인도랑 도로 사이에 누워 계시나 이런 거는 비일비재해요. 가보면은 인사불성이고 네. 전혀 뭐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의식도 네. 없고 대답도 네. 안 해요. 네. 그러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남자 주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 직원들이 좀 많이 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네. 여성 주치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또 인권이나 그런 성적인 그쵸, 그쵸.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여성 주치자 같은 경우 여직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네. 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그쵸, 하게 되잖아요. 그쵸. 왜 경찰이 와서 자기를 건드냐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분이 상해서 대립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만 협조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네. 뭐 저희가 집이 어디냐 뭐 좀 네. 걸으실 수 있겠냐 네, 네. 물어보거나 해도 답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해도 전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주시지도 않고 가족과 연락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네. 핸드폰이 다들 비밀번호가 잠겨있으니까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계도 안 되고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네. 새벽에 이제 주치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 현장에 가봤더니 또 신고해주신 학생분들이 젊은 학생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신고해주신 건 알겠더라고요. 여기 주치자가 있는데 집에 못 가는 것 같으니까 데려다 주래요, 저희 보고. 네. 그래서 근데 이 주치자분께서는 다행히 인사불성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대화도 되고 네. 본인 뭐 집이나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네. 하시고 네. 성인이잖아요, 일단은. 네. 네. 성인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차가 끊길 걸, 막차가 끊길 걸 알면서 술을 마셨는데 네, 네. 이 모든 분들을 저희가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자,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진짜 뭐 도와드린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관내를 벗어나서 너무 먼 그쵸, 거리였기도 하고 그쵸. 인사불성도 아니고 뭐 위험한 네. 범죄에 노출될 정도로 위험한 분도 아니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도 않고 네.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신고자분께서 네. 아니 신고를 내가 했는데 네. 신고자 말을 왜 안 들어주냐 집에 빨리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주치자분들이 또 더 있었어요. 버스 네. 정류장이었거든요. 네. 저분들도 데려다 주래요. 근데 일단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네. 내가 신고한 주치자부터 데려다 주래요. 네. 경찰은 네. 주치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사람은 그쵸, 아니라고 그쵸. 아무리 또... 설명을 하고 이게 범죄의 위험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도 이미 술 취한 상태셨거든요. 이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밤 진짜 주치자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고자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신고자랑도 대화가 안 되고 그쵸. 신고자가 편을 들어주니까 거기 계시던 주치자분들께서도 그럼 나도 태워줘 이렇게 네, 되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데려다 주면 치안 공백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저희 관내를 벗어날 수도 안 되고 네. 경찰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내가 있어요. 내 지구대 파출소를 지키는 관내가 있고 네. 내가 주치자를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한 분을 집에 모셔다 드리기 시작하면 이건 서비스를 넘어서 지금부터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쵸, 요구를 하게 그쵸.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그쵸, 하시고 그쵸,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안 공백이 생기거든요. 네, 내가 이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찰도 돌고 또 지금 이 사람 한 사람을 귀가시켜주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폭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네. 모르는데 네.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했던 그분한테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근데 얼마나 심각해요? 느끼시게 피부로 느끼시게 지금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술 음주 문제가 요즘 음주운전 문제도 많고. 아 음주운전은? 네 피부로 체감하시게 뭐 저는 사실 뭐 잘 사람 안 만나가지고 그냥 뉴스에서만 보는 게 거의 전부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하루에 뭐 주치 문제로 신고 얼마나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좀 체감할 수 있는 좀 주치 뭐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네. 제가 근무하는 곳이 네. 그남 제가 그 일전에 네.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곳이 네. 하루 밤새 네.
하루 밤이라고 하면 24시간이 아니라 네네네. 야간 근무하는 14시간 동안 네네네. 신고 건수만 네네. 제가 있던 지구대에만 신고 건수가 80건에서 100건이 떨어져요. 네. 상상을 초월하죠. 네. 이 중에 60%가 주치 문제예요. 와. 60%는 주치자 신고고 주치자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던가 네. 혹은 싸움이 발생을 한다던가 네. 그리고 음주운전이 있다던가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면 경찰관이 추격을 해야죠. 추격을 하면서 네. 실제로 검거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검거해보면 또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엄청 막 차선을 막 넘나들고 네. 비틀비틀 거리고 되게 막 위험하게 추격해서 잡았는데 네.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근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주치자는 사실 경각심이 안 들 정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주치자가 많으니까 워낙 주치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주치자 자체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주치 상태로 있어서 제2의 범죄로 번질까봐 우려가 되는 거지. 자, 주치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다. 네. 날씨가 추우면은 이제 생명의 그쵸? 위협까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경찰도 오고 소방에서 구급대원도 와요. 뭐 의식이 있는지도 확인을 네. 해야 되고 그런 걸 살펴야 되고 네. 또 주치 상태로 신발을 벗어두시고 화단에서 주무신다던가 네. 자신의 소지품 옆에 가지런히 네. 놔두시고 강인 줄 알고 너무나 평온하게 옷까지 네. 개놓으시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던 어도문이 물건을 그쵸,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절도할 수 있죠. 또 절도가 될 수도 네. 있고 제2의 범죄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사고 뭐 도로랑 인도 사이 연석선에 다리를 내놓고 주무시는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정말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편도 4차선 도로거든요. 편도 4차선이 왕복 8차선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가 없는 곳인데 사람이 누워 있대요. 아 근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두 바퀴를 돌았는데 발견을 못 하겠는 네. 거예요.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고 봤더니 네. 저기 도로 중간에 끝에 부분 쪽인가 다리가 나와 있는 거고 와... 진짜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다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렇죠 예,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정말 와... 야 진짜 위험한 게 많다 진짜 아 근데 제가 경찰이 아니면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못 느낄 것 같아 아 그럼 80건이면은 이제 보통 주치 문제로 출동을 하면은 사건을 그 해결한 신고를 해결하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거예요 상당 그렇죠. 시간이 네 그럼 30분만 잡아도 이게 벌써 그렇죠 30분만 잡아도 거의 40시간이잖아요 80건이면 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럼 그걸 몇 분이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명이서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네.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순찰 네. 업무도 그렇고 도보 순찰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투입이 되는데 네. 두 명이서 나가서 네. 한없이 깨워요 한없이 일어나세요 선생님 아 근데 그 두 명 2인 1팀에서 80걸 다 소화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 지구대마다 네. 그 수요 또 지구대도 수요에 따라서 인원이 예, 인원이 팀은 동일해도 팀마다 네. 인원이 달라요 아. 뭐 한 팀에 뭐 12명이서 근무한다던가 아니면 순찰차가 4대 정도 있는 곳도 네. 여기는 진짜 바쁜 곳이고 네. 순찰차 뭐 3대 2대 1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순찰차 4대가 다 돌아다닌다고 해도 네. 신고가 80건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 순찰차 한 대마다 신고를 두세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쵸. 마음이 급한데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시는 네. 상황 근무자분들이 네. 신고자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네. 죄송한데 지금 신고가 미리 접수된 게 있어서 현장에 출동해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고 나가서 네.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뭐 주치자랑 밖에서 실랑이를 하다 보면 아 마음이 진짜 답답해요. 나는 지금 이 무전을 계속 듣잖아요.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계속 무전으로는 신고가 떨어지고 그쵸. 계속 근무자를 찾고 있는데 나는 지금 눈앞에서 잠에서 깨지 않는 주치자를 네. 깨우느라고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할 때마다 정말 좀 답답해요. 아,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없나요? 그냥 이 상태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냥? 답이 없어요. 경찰관은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네. 주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치자를 이대로 두고 갔을 때 제2의 범죄로 그쵸.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외면할 수는 없어서 최선을 다해요. 네. 그냥 깨울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깨우고 소리도 질러보고
일어나시라고 계속 주물러 보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가족한테 연락이 왔다. 이때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야 돼. 일단 빨리.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빠른 해결이네요. 그게.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사복을 입으셨는데 네. 이제 보통 경찰관은 제복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제복을 입었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나요, 확실히? 달라지죠. 어때요? 제복을 입으면 네. 아, 일단 책임감을 느껴요. 제복을 입는 순간에는 어쨌든 나는 경찰관이 하나의 직업이지만 직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경찰을 우리가 직업으로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경찰관이라는 그쵸. 하나의 뭔가 그냥 대상으로 보잖아요. 네. 경찰할 그러면은 그냥 돈 받는 직업하지 왜 그쵸, 그거 해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책임감, 사명감, 국가감 다 느낄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뭔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직업이 네. 유지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네. 매일 밤 주치자와 시달리고 네. 매일 밤 욕을 듣고 대부분 야간 근무가 보통 24시간 중에 네. 14시간씩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네. 업무 강도가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겨내려면은 네. 내가 뭔가 하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복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복을 딱 입는 순간 네. 그래 나 오늘도 제복 입고 일하는 경찰관이지 책임을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네. 진짜 약자는 보호해야 되는 네. 거고 나쁜 사람이 아닌 범죄자는 나쁜 사람과 범죄자는 다른 거잖아요. 범죄자는 잡아야 되는 거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불의는 그냥 보면 안 되는 거고 그쵸, 그쵸. 그게 내가 사실 사복을 입었을 땐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사복을 입었을 때 눈앞에서 도둑놈이 간다고 쫓아가겠어요 함부로? 그쵸, 그쵸, 그쵸. 그렇지 않지. 근데 나는 경찰 제복을 입은 순간에 따라가야지 쫓아가야지 어떻게든 잡아야지 일단 책임감이 달라져요. 저도 지금 말씀드린 상상해 보니까 그냥 뭐 사복 입었으면은 무단횡단 할 수 있어도 경찰 제복 입고 못할 것 같아. 안 되죠. 예, 그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예. 아, 그 여경 기동대라는 건 뭐예요? 아, 여경 기동대요. 네. 기동대가 네. 원래는 남경만 있었어요. 남자 경찰 부대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 네. 여성 시위자들도 있잖아요. 네. 이 여성 시위자들 체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창설이 됐어요. 여경 기동대가. 그러니까 기동대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경찰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 군인 부대처럼. 근데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 게 대동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왜 광화문 가보시면은 경찰 엄청 많은 거 보실 많죠. 거예요. 네. 광화문, 청와대 네. 버스, 이런 데 네. 항상 네. 저 경찰들 뭐하지? 이렇게 네. 생각하실 네. 텐데 그 광화문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청사라던가 국회의사당 네. 같은 곳은 네. 우리나라 중요 시설이잖아요. 네. 그런 중요 시설을 이제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게 경찰 그 기동대예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제가 뭐 뉴스에 사진 봤을 때는 이제 뭐 여성 불법 시위자를 뭐 끌어낸다거나 이럴 때 이제 네, 여경 기동대가 뭐 투입되고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보통 시위하면은 네. 집회 시위는 우리나라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집회 시위에 관한 네. 법률로 인해서. 네. 근데 집회 시위를 신고를 할 때 어떤 식의 시위를 하고 네. 어떤 걸 할지 규정을 딱 적어서 하는데 네. 이 본인들이 신고한 시위 내용에서 네. 벗어나면은 이제 네. 불법 집회로 변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고를 하게 돼요. 근데 경고가 한 번, 두 번쯤은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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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정말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득하듯이 경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체포를 하지 않고 불법 집회로 끝나지 않게 평화로운 네. 집회로 끝낼 수 있도록 네. 계속 유도를 하는데 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엔 체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동대원들은 수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냥 맨손, 원래 체포는 기본적으로 맨손 체포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체포할 때 불법 집회 시위자를 체포할 때 여성 집회 시위자는 여경이 체포를 하는데 뭐 양팔에 하나씩 끼워서 네. 이제 평화롭게 체포가 되면은 좋겠지만 평화로운 체포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과부자를 들고 계신 분들, 뭐 누워 계신 분들 그쵸. 이런 분들은 양팔,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 떼낼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양팔, 양다리만 잡아도 4명이잖아요. 4명의 직원이 투입이 되고 그쵸. 이게 과부자 트신 분들이 나는 되게 이게 휘청휘청 거려요. 본인의 의지로 걸으실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혹시나 넘어지지 않게 허리 부분을 또 잡거나 아, 뒤에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도 진짜 거기에다가 또 네. 불법 집회가 되면 불법 체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체증 요원이 또 따라와요. 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명에 그러면 한 다섯 명 여섯 명 기본 다섯 명 여섯 명 다섯 명 왜냐면 체증하는 직원을 보호해 줘야 돼요. 체증 또? 왜냐면 네. 체증하는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네. 그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하겠지 또 저희 그런 실제로 저희 체증하는 직원이 잡혀간 적이 있어요. 체증하는 직원을 데려가서 시위자분들이 네. 카메라를 뺏어가려고 그런 걸 또 보호해줄 직원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근데 방송에서 보면 한 명의 시위자를 체포하는데 경찰관이 저렇게까지 많이 네, 투입될 그쵸, 필요가 있어? 하죠. 너무 인력 낭비다. 네. 이러니까 여경 무용론이 그쵸, 나오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장 평화로운 체포를 위해서 규정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규정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이제 기동대로 이제 그 군부대 군인의 네. 경찰 버전을 비유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게 뭐 집단 생활을 하는 건가요? 기숙 생활은 아니고요. 네네. 출퇴근을 해요. 아 그럼 이제 일종의 뭐 일단 어떤 서같이 기동대도 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있는 건가요? 아니 그 기동단이라고 따로 있는데 네네. 여경 기동대가 네.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뭐 서울, 뭐 경기 쪽, 대구, 뭐 네. 그러니까 뭐 광역시나 특별시 쪽에 네.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하나의 그냥 사무실이에요. 집에 있다가 네. 아침에 출근하고 네. 지금 당장 출동하세요 하면 출동하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동단 기동대 네네네 그 기동대 기동 기동대라고 하면은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출근해서 기본적으로는 대기를 하는 건가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네. 광화문 서울 같은 경우 저는 서울청에 네. 있을 때 기동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서울청 기동대를 기본 예로 들자면은 네. 광화문에 가서 네. 그런 중요시설 경비 업무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고 또 집회 시위가 많은 날은 집회 시위 현장에 동원되는 날이 있고 또 그 사무실에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는 날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서울이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집회 시위가 매일같이 일어나요.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네. 갑자기 큰 시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 동원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 훈련을 하다가도 그쵸, 갑자기 그쵸. 우리 네. 부대는 뭐 세 개 부대 중에서 네. 한 개 부대는 오늘 광화문에서 경비 업무하는 날 또 한 개 부대는 상황을 나가 있어 집회 네. 시위 현장에 나가 있고 네. 또 한 개 부대는 오늘은 체력 단련하는 날이에요 라고 근무일지는 짜져 있는데 네.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집회 시위 현장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광화문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네. 집회 시위 현장으로 오세요 하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기동대는 희망자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으로 네. 승경 채용될 때 네.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 의무복무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진짜 군대구나. 네,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럼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기동대 너무 잘 맞아. 네, 더 있을 네. 수도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만? 의무복무하는 직원들은 의무복무 기간이 1년이면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 동기들을 서울청에 16명 동기였거든요. 네, 저희가 네, 여직원이. 네. 16명 여직원이 서른 몇 개 경찰서에 있으니까 한 경찰서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잖아요. 기동대에서 동기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네. 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길래 저 연장하고 싶다. 네. 그 기동대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안 좋은 선물. 네. 너무 언제 휴무가 잘릴지도 그치. 모르고 항상 비상상하게 네.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졸이면서 있어야 되니까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우리가 의무복무를 연장을 하고 싶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장에서도 갈 수 있고 경사에서도 또 갈 수 있는데 지원을 네. 해서 갈 수 있게 돼요. 그때는 네. 이제 의무복무를 끝나고 나면은 해당 계급이 비면은 자원에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2년 네. 정도 있고 또 연장도 가능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아까 잠깐 말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여경 무용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 뭐 일부 뉴스의 사진 장면 같은 거 보고서 야 뭐 남자 시위자 한 명에 여자가 네 명 다섯 명 붙어가지고 맞아요. 뭐 혹은 뭐 끌려다니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맞아요. 야, 이렇게 할 거면은 왜 너무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가슴 아프죠 정말 참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남경 여경이라는 말 자체를 나누는 것도 원래는 남직원들밖에 없었으니까 그쵸. 이제 여직원이 생기면서 여경이라는 네. 말이 생겼는데 네. 참 이게 우리 조직이
네. 한 사람의 잘못이 조직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남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뭐 그 한 직원의 잘못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은 네. 여직원이 한 명 잘못하면 일단 여경을 싸그리 잡아서 그렇게 네. 보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스컴이 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시시비비나 사실 네.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고 너무 자극적인 멘트를 써가면서 네, 네. 여경 무용론에서 여경 혐오의 시선으로 자꾸 보게 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 네. 제 동기는 강력 마약팀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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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변에는 뭐 강력팀 아니더라도 형사 당직에서 네.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물론 남경들 수만큼 많지는 않아요. 수 자체가 여경의 네. 수가 적기도 하지만 네.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뭐 강력반, 형사 당직, 교통사고 조사계, 저처럼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여직원들 네. 뭐 수사과, 뭐 조사계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모두가 다 파묻혀버리고 자그마한 흠이라던가 어떤 잘못을 너무 크게 확대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만 사실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아닌데 너무 이게 부정적인 단면적인 면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남경 여경 이제 그렇게 구분되면서 여경 무용론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남자 경찰과 여기서 차별로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 여자의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간에 뭐 내부적인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여경들은 되게 뭐 편한 업무만 간다. 뭐 되게 고된 업무는 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진짜 많이 들어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내부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내부적으로. 네. 근데 뭐 이게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서 가보시면은 혹시 민원실이라고 그쵸, 가보시면 민원실 가보시면은 한 비율이 80%는 아마 여직원일 거예요. 80-90%는 여직원분이시고 네. 한 10% 정도가 한 남직원분들. 근데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네네. 뭐 나는 저희가 이제 주간 근무만 하고 네. 하는 분들 내근직이라고 하는데 네네. 내근직이 성향에 맞아 하면 남직원분들도 성향에 맞게 이제 신청을 하세요. 근데 여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야간 근무가 고되셨을 때 네네. 혹은 뭐 육아와 이게 병행하기 네. 위해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부 경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런 네. 경우에는 남직원들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한다던가 네. 여직원들은 네. 내근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네네. 무조건 다 여직원이 편한 일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은 편한 일은 없거든요. 경찰 중에 저는 편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민원실은 하루 종일 300명이 넘는 민원인한테 그쵸. 시달리고 있고 뭐 수사과가 내근직이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민원인들이랑 상담을 하고 있고 저는 절대 편한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인식 자체가 내근직을 갔을 때 여직원은 편한 일을 선호한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저도 이제 애기 엄마니까 네. 저는 애기 엄마하고 부부경찰이거든요. 네, 네. 저한테 제가 1월 1일 날 원래 복직을 했는데 네. 복직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애기 엄마인데 내근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네. 다들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저는 내근이 안 맞거든요. 저는 진짜 내근이 안 네, 맞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외근 업무 하겠다. 그게 낫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또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뭐 남경 여경의 갈등이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딱히 뭐 팁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네. 만약에 어느 지구대를 가고 싶다 네. 말했는데 그 지구대 여직원이 좀 많아.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번에는 여직원 조금 이 기왕이면 남직원 받고 싶어요. 왜냐면 팀마다 여직원이 몇 명 이상 지금은 여직원도 좀 비율이 높아져서 네. 팀마다 여직원이 몇 명 있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시긴 하죠. 그럼 이제 저희 그것도 뉴스에서 본 건데 뭐 이런 건가요? 일부 이제 뭐 팀장급의 네네네네. 경찰들이 이제 나는 신입으로 여경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네네네.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럼? 그럴 수 있죠. 팀에 이미 여직원이 있으면은 팀에 이미 여직원이 뭐 두세 명 있다. 그러면은 그런 팀 인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이번에는 뭐 우리는 이미 몇 명이 있으니까 이제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여경을 이제 일정 수를 뽑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체력 평가가 과거에는 이제 뭐 팔굽혀펴기 이런 쪽 달랐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게 똑같이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네.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평가 기준 똑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 이상적인 뭔가 남경 여경의 비율이 5대 5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진짜 뭐 성적순, 필기 성적순, 체력 성적순 이런 거 뽑아서 거기 그냥 자유롭게 뭐 그게 9대 1이 되든 뭐 9.5대 0.5가 되든 뭐 이런 게 자연스럽다. 어떤 게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정 비율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네, 남직원과 여직원 간의 비율은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각자의 같아요. 각자의 그러니까 역할이 또 있으니까. 뭐 여직원이 성적이 엄청 우수하니까 이번에 여직원만 다 뽑아야 돼. 이게 아니라 각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열세나 이런 건 사실 진짜 뛰어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뭐 무도 특채라던가 이런 부분 이렇게 들어오신 여직원분들은 진짜 엄청 멋있어요. 대단하세요. 막 현장에서도 진짜 날아다니시고 체포도 무리 없으신데 경찰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체포술을 배우거든요. 네네. 무도 시간에. 네. 체포술을 아무리 배운다 하더라도 이게 무도를 꾸준히 익혀오지 않은 이상은 남직원도 여직원도 비슷해요. 현장에서는 그냥 완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치자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남자 두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이미 힘이 너무 강해지고 이 격렬하게 저항하시고 체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보통은 남성 경찰관이 아니어도 보통 두 명 이상 붙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막 체구가 170, 80대, 180대는 남직원 둘이서도 주치자 한 명 제압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남자 직원 두 명이 이 주치자를 제압 못할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 직원 하나와 여자 직원 하나가 붙었을 때 주치자를 제압하지 못하면은 아니 저건 여직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여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체포할 때 절대 안 빼고 그런 건 절대 빼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선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치더라도 체포하고 오면 사실 이 체포당하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포하고 오면 직원들이 어딘간 다쳐 있어요. 그렇죠. 쓸려 있고 뭐 긁혀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주춤거리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 뭔가 여경에 대한 논란이나 남면 여경의 그러니까 외부자의 시선 봤을 때 그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사라질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점점 갈등이 심화될 걸로 보이시나요? 심화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자체에서 일단 뭐 페미니스트라든가 그런 이 지금 이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경찰이 주는 업무 특성상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논란이 되면서 계속 이거를 또 극복해 나가면서 경찰 여자 경찰이 경찰로서의 자기의 입지를 보여주고 이 노력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의 경찰로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야만 그때 극복이 될 뿐인 거지 뭐 더 사그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제 3자들이 보는 그 여경에 대한 무용론이나 남경 여경의 갈등보다는 내부에서 느끼는 건 훨씬 더 작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 하시면서 뭐 직업병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진짜 서글픈 현실인데 직원들이 탈모도 진짜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랑 야간 근무가 너무 많고 이게 일단 이 낮밤이 매일매일 거의 바뀌니까 새치도 정말 많이 생기고 탈모도 정말 많이 와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요즘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초임 때 딱 봤을 때 들어왔을 때 어느 선배님이 진짜 백발이셨어요. 좀 저희 집안에도 이제 흰머리가 유전이어서 흰머리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까지 백발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연세가 많으신 이제 전혀 얼마 앞두신 선배님인 줄 알았는데 40대신 거예요. 40대 중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공부도 같이 이제 승진을 위한 공부도 하면서 야간 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백발이 돼버리신 거예요. 근데 주변에 새치 있는 20대 직원들도 정말 많고 집안에 유전자가 전혀 없는데 본인만 탈모이신 분들도 있고 정말 서글픈 현실이죠. 그리고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임이 많아요.
야간 근무를 교대로 너무 많이 하니까 불임, 난임 정말 많이 있고 뭐 장비를 일단 경찰은 장비를 많이 소지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 무기류들을 삼단봉 기본적으로 무전기 삼단봉 뭐 수갑 그다음에 총기류 뭐 권총이나 뭐 테이저건은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 외에도 뭐 장신구 되게 많아요. 뭐 이것저것 막 너무 가지고 다닐 게 많은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외근 혁대라고 해서 혁대를 차고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네네. 이 모든 장비를 허리에만 차니까 이게 너무 무리가 가서 이제 그 조끼로 바뀌었는데 조끼로 바뀌니까 혁대에서 조끼로 바뀌는 이유를 허리에서 받던 부담이 그냥 어깨와 허리로 가서, 그냥 네. 분산됐다는 거? 그쵸. 어쨌든 그 장비를 다 합치면 3.5kg에서 한 4kg 정도 되거든요. 이 4kg 정도 되는 장비를 차고 10시간에서 14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젊은 직원들도 이게 순찰차에 계속 앉아있으면 순찰 돌면서 바로 출동했다가 또 이제 서류 치다가 또 순찰하고 또 이게 사건 현장 갔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허리 이런 디스크 질환 있는 직원들도 많고 관절 질환 있는 직원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또 경찰 업무 특성상 이제 사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지구대에 있는 직원들은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런 사체를 발견을 하면 112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112랑 119에.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현장에 가는 직원들이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온한 상태의 그런 시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살한 사체들도 네. 많고 교통사고 사체들도 많고 그런 사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체를 보고 난 이후에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흔히 겪지는 않지만 한 번씩은 경험하는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서 네. 그 경찰관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맞는 경우요? 맞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뭐 주치자 뭐 이런 사람한테? 네, 주치자한테도 맞고 뭐 그냥 맞는 이게 막 두드려 맞을까진 않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막 경황돼가지고 네. 주치자가 막 욕설을 하더니 네. 막 주먹질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경찰관이 사실 맞는다고 해서 다 공무집행 방해로 하지는 않아요. 왜? 굳이 뭐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이분이 네. 술에 취해서 그랬겠지. 그냥 이해해요. 이제 그리고 미리 경고를 해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자꾸 욕설을 하시고 이렇게 발기질 하시고 폭행을 하시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체포되실 수 있다. 하지 마시라라고 네. 계속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욕설과 함께 주먹질도 하고 발기질도 하고 막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체포를 하기도 하죠. 근데 갑자기 당하고 나면은 하고 뭐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 업무적으로 처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네. 참 공허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그쵸.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이런 폭행을 당해야 되고 이런 상처를 안아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회의감을 많이 느껴요.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뭐 체포를 해서 실제로 뭐 고소를 했나? 그 수사가 진행됐어요. 네네.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분은? 뭐 예전에는 네. 보통 근데 다들 술 마시고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나 뭐 다음 날이나 찾아오세요. 아 죄송하다고? 네, 제가 뭐 술이 취해서 그랬다. 네. 저도 초임 때, 네. 저는 초임 때 네. 택시에서 안 내리시는 분을 겨우겨우 이제 내렸어요. 네. 내리려고 했더니 제가 여직원인 걸 보고는 네. 여기 여자가 내려오더니 제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시고 네. 성기를 꺼내시고 온 다음에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발기질을 계속 하시는 네. 거예요. 체포를 했었는데 그 며칠 뒤에 찾아오셔가지고는 자기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열이면 열 다 그 말씀하세요. 그쵸, 그렇겠죠. 내가 네.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네. 진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처벌 불원 조항이라고 해서 경찰관이 네. 이 가해자 공무집행 방해 이분 하지 말아달라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냥 사건 안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처벌 안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요. 이제. 경찰관한테 사과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경찰이 그쵸.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사건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경찰관이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해줬거든요.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저는 그 합의를 해주신 마음이 없다. 네. 합의해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시라. 저는 네. 안 만나고 싶다. 네. 이것도 저에게는 부담이다라고 그쵸. 했더니 네. 침을 뱉고 네. 바닥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벌 불원 조항이 있는 걸 그분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 전적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벌 안 받으셨던 거였거든요. 그렇지. 처벌 합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회의감이 들어요. 나는 적법한 법 집행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공권력을 좀 뭐 우습게 본다는 시선도 있고, 아, 그래,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폴리스 라인 딱 치면은 넘어가면 바, 뭐 총을 쏜다는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좀 더 쉽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실제로 공권력이라는 걸 느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가 관내 순찰을 하려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주치자분들이 차 근처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순찰 자고. 그리고 택시 태우듯 택시 세우듯이 차 뒷부분을 손으로 때려요. 세워보래요. 집에 좀 태워달라고. 그러면서 아 저희 지금 순찰 근무 중이고 저쪽에 가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 타시라고 말씀드리면은 내가 낸 세금으로 니네가 왜 집에도 그쵸. 안 데려다 주냐고, 내가 뭐 땅끝 마을 가자 그랬냐고, 이 근처 집인데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소리소리 지르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오해라고 저도 봐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경찰차에서 이제 뭐 있으신 분 있죠? 세워놓고 경찰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보면 스마트폰을 본다. 경찰관들이 아, 일어나고 이런 거 오해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경찰차가 서 있는 곳은 거점 근무라고 해서 우리 지구대 파출소 관내에서 가장 신고가 나가기 좋은 위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지점이라던가 그런 위약 그 취약 지점에 거점 근무를 하면서 순찰차 경광등이 일단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과속을 하다가도 줄이잖아요. 그쵸. 과속을 하다가도 줄이고 이런 범법 행위를 하다가도 하려고 하다가도 흠칫한단 말이죠. 그런 가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방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순찰 효과가 있는 건데 요즘에 경찰이 쓰는 무전기가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전기가 옛날에는 여기 딱 어깨에 걸쳐놓고 진짜 무전기처럼 생겼었는데 딱 봐도 나 무전기야 이거였는데 이제는 무전기가 이미 스마트폰 형태로 돼 있고 경찰이 쓰는 업무폰이라고 있어요. 업무폰이 있는데 업무폰이 스마트폰이에요. 이 업무폰으로 계속 전화 신고자랑 통화도 해야 되고 이제 차량 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신고 내역이 그 업무폰으로 들어와요. 또 내비게이션으로도 나오지만은 무전으로도 들으면서 업무폰으로 신고 내역이 확인이 되고 신고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확인하다 보면 그게 옆에서 밖에서 봤을 때는 핸드폰 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전 진짜 업무폰 하면서 전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버스가 만약에 선다 위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아 좀 그래요. 괜히 나 지금 신고자로 통화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여직원이다 보니까 저 여경은 옆에 앉아 운전하는데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괜히 그런 거라서 저는 오히려 운전도 진짜 많이 하고 일부러 운전하고만 옆에 뭐 조언이나 태우고 하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조언들한테 이제 신고자한테 위치도 좀 파악해달라고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사적인 걸 보는 건 아니다. 그 이제 요즘에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안 당해보거나 그냥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저걸 왜 당해? 뭐 저걸 당할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좀 관련 업무를 좀 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수사과 경제팀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근무했었는데 그때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평화로운 중고 거래를 하는 그런 요즘에는 또 당신 근처에 이거 땡땡 이런 거 중고 거래하면서 물품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물밀듯이 사건이 들어와요. 사건이 끊임이 없고 뭐 지금 그 제가 되게 존경하는 경찰 선배님 한 분이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이제 목소리로 일어나는 살인이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쓰셨는데 저 지구대에 있으면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하루에도 접수 사건 접수가 하루에도 수십 건이 돼요. 우리 관내만 이 조그마한 관내에 엄청 많구나. 하루에 전국으로 치면은 진짜 몇천 건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 참 마음 아픈 일들 너무 많아요. 이게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은 어른들이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무지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당할 수 있을지 않을까? 피해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의외로 20대도 정말 많이 당하고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형이 요즘에 4, 50대 그러니까 4, 50대쯤 되시면은 어느 정도 자금도 있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인데 요즘에 코로나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는데 길어지면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대출을 받아 놓으셨던 게 너무 고이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라던가 네. 이렇게 대출 받았던 게 너무 고이율인데 이거를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지금 정말 많은 유형으로 이게 그런 문자가 오는데 어, 다 뭐 은행 사칭하니까 근데 어플을 깔고 보면은 네.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어플이랑 보이스피싱 범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악성 어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뭐 색깔이 아주 조금 차이 난다던가 네네네. 이 정도로만 차이가 있어서 일반인이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뭐 너무 홀릴 듯이 얘기를 하고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그 보이스피싱 네. 범들이.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어, 나 진짜 지금 이율이 8%인데 2%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어느 순간 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탁 끝내놓으면은 반대 보이스피싱 범이 이제 연락이 두절 되는 거예요. 그 네. 순간 어, 뭔가 이상한데 그때 이제 신고가 되면 너무 늦은 거죠. 아, 이미 내 개인정보랑 다 넘어왔구나. 돈은 다 인출된 거예요. 너무 아니, 마음 아파요. 아니 그러면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중고 뭐 거래를 하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 신고하면은 내가 어떤 뭔가 뭐 보상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뭐 대처? 대처?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잘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은 돈을 못 찾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중고 사기를 쳤다. 그럼 이 중고 사기 친 사람 잡을 수 있나요? 중고 거래는 그나마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이용을 한다거나 네. 하면은 통장도 뭐 이 대출 사기 또 연결되어 있고 여러 방면으로 있는데 네. 이 통장의 주인을 찾아서 네. 이 통장의 주인이 실제적으로 이 사기 사건을 벌인 건지 네. 아니면 이 통장의 주인도 뭐 다른 사기 사건의 그쵸? 피해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계속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역으로 추적하고 추적하다 네. 보면은 결국에는 잡는 경우도 있고 네. 못 잡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엄청 걸리죠. 사건 하나만 해결하는데 보통 한 2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중고 거래 사기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뭐 중고 거래 가격은 뭐 만 원짜리도 있고 뭐 500만 원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금액에 따라서 뭐 경중은 또 있나요? 어,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저 그러니까 수사과에서 뭐 네. 경제팀이나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네. 그렇게 크게 뭐 네. 1억짜리도 제가 했던 사건은 10억짜리가 있었거든요. 10억짜리도 경제팀에서 해요. 하는데 네, 네. 만약에 진짜 뭐 사이버상이나 네. 혹은 뭐 피의자만 수십 명 아니면 피해자가 진짜 수십 명 네, 네. 계좌가 막 몇십 계좌씩 연결돼 네. 있어. 이거를 사실 수사관 한 명이 조사하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네, 벅차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한 팀에서 아예 붙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아, 뭐 경중을 나누진 않아요.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규모에 어, 따라서 바뀌는 그쵸. 거지. 뭐 우리가 뭐 특수 이제 특제 경제 특수 경제 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법으로 또 정해져 있어요. 특경범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다액 몇 천만 원 이상 뭐 네. 얼마 이상은 네. 뭐 특수 사기나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네. 또 그 사기 사건만 담전담하는 전담 팀을 꾸려서 한다던가. 예, 경찰관을 지금 이제 10년 차신 거죠? 네네네. 어떠세요? 경찰관의 삶 만족하시나요? 아, 저는 네. 만족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경찰을. 아, 저 진짜 책 제목 네. 그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다시 태어나도 경찰 하고 싶었는데 네. 이미 선배님께서 하셨기 아, 네. 때문에. 네. 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아, 저희 아들들한테도 얘기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7살, 3살인데, 네, 네. 3살한테는 얘기해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죠. 첫째한테는 얘기하면 엄마는 진짜 이 경찰이 너무 좋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일단은 출근은 해야 되고 엄마가 이 직업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네, 나의 네.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나의 자아 정체성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시간은 아빠와 함께 하고 엄마는 있는 동안은 너희한테 뭐 최선을 다할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네. 그만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아 근데 힘든 일이 진짜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뭔가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일단 제복 입을 때마다 좋고요. 네. 제복을 입을 때마다 진짜 제복 다시 입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좀 오래 했었는데 네. 육아휴직해 있는 동안에도 네. 다시 일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다시 일하러 가고 싶고 네. 제가 둘째 임신했을 때 사실 네. 그때도 지구대 근무할 때였거든요. 아, 임신을 한 것 같은데 네. 팀에 말을 못했어요 그때. 네. 그때 추석 연휴 때였는데 네. 연휴면은 다들 집에 이제 고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또 빠지면은 대타로 나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추석 연휴 끝나면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그날 네.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네. 폭우가 쏟아져서
제가 허리까지 잠기는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이제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네, 네. 차 소통을 시켜야 될 차 한 대가 침수가 돼 있는 거예요. 차 한 대 편도 1차선이어서 왕복 2차선인데 차가 고립이 돼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침수가 돼 있는 곳을 주변을 비껴 나가서 해야 되는데 허리까지 잠긴 곳에서 내가 이제 무전을 하면서 차를 소통시키고 일하면서 이제 혼자 세고를 생각했어요. 뱃속의 아가한테 네가 지금 이 시련을 견디면 진짜 너는 태어나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가 지금 절대 너를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테스트기도 안 해봐서 사실 확신 안 들었지만 네, 엄마들은 감이 있어요. 네. 게다가 첫째를 낳아봤으니까 네. 아, 나 임신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나는 지금 제복 입은 순간에 내가 내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대신 내가 태어나서도 너는 진짜 어떤 일이든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가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임무를 완수해냈을 때 그런 뿌듯함? 그러니까 매 순간이 너무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일이 평온하고 잘 해결됐을 때 그때마다 매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뿌듯하게. 아니면 뭐 진짜 민원인분들께서 할머니 같으신 분들은 오시면 돌아가신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너무 막 사소한 일도 고맙다고 해줄 때마다 아 그래도 아직은 경찰을 믿고 의지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진짜 힘든 사람들이 정말 가장 힘들고 절박할 때 찾는 사람이 경찰이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람찬 것 같아요. 이제 경찰관 분들이 쓰신 책을 보면은 그동안은 사실 뭐 특정 범죄라든지 뭐 강력 범죄를 뭐 해결했던 자기 얘기를 쓰는 게 많았는데 맞아요. 경찰관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약간 뭐 두 번째 책을 쓰신다면은 어떤 내용을 좀 쓰고 싶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책을 네. 냈더니 주변에서 네. 책을 내자마자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언제 나오냐는 네, 저는 생각도 네, 못했는데 네, 네. 네, 제가 지금 원래 10년 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럼 20년 차 되면 이제 두 번째 책 나오는 거냐. 네, 네. 근데 10년 터울은 너무 기니까 네, 좀 빨리 그쵸. 하자. 네. 아, 두 번째 책은 또 여자 경찰관의 삶으로서 내가 지금 10년 차에서 한번 겪었던 일들 네. 이전에는 이제 지금 이번 책에서는 뭐 수험생 할 때도 그쵸? 있고 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인생 2막으로 또 가는 길이니까 제가 경찰 생활을 아마 30년 정도 할 것 같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지나갔잖아요. 네, 네. 이제 3분의 2가 시작된 시점에서 네.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길 거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엮고 제가 늘 꿈꿔왔던 일 중에 하나가 네. 100명의 삶을 변화시키기라는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네네네. 무슨 생각으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네. 참 어릴 때부터 별 생각 없이 나는 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책이 나오고 얼마 이제 책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고맙게도 경찰 수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서 연락이 좀 왔었어요. 오, 그 책을 보고 네. 면접을 보러 갔대요. 네.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제 책에서 봤던 내용이 나왔다는 와,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네. 이 책 왜 이제 냈냐고 예. 이 책만 봤어도 내가 경찰학 문제를 한 번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네. 아, 이 경찰학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자기 사실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기도 했고 회의감도 많이 느끼는데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공부할 때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런 말도 해주고 우리 직원분들도 뭐 후배님들이나 네. 선배님들이 네. 요즘 참 마음이 힘들고 사실 경찰로서 회의감이 많이 느껴진다 그런 시기에 네 책을 읽으니까 아 초심의 하치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네. 내가 목표로 했던 그런 선한 영향력 어쩌면 진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경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경찰이 경찰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경찰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경찰 조직에는 경찰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물론 직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당연히 경찰은 직업이니까 네네.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중에 하나의 경찰로 선택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근데
경찰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엔 경찰의 마인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 거겠죠. 그렇죠. 나는 112에 벨이 울리면 언제든 달려간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의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국번 없이 112를 누르시라.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서 뭐 112 그 번호를 누르려고 하지 않으셔도 네네. 언제든 경찰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대신 도움을 받거나 했을 때 선입견과 편견 없이 경찰도 어쩌면 내 가족의 일부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열린 마음으로 경찰은 국민의 편에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경찰관을 산다는 것 많이 사랑해 주세요.